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33 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을 끝으로 3여년에 걸친 원통보전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33 관음응신은 법구창신의 정신 아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추구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사 조현재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4층 원통보전이 불자들의 관세음보살 정근 소리로 가득합니다. 참여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정법사는 지난 27일 불국사 성가대학원장 덕민스님을 증명법사로 33 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을 봉행하며 3년에 걸친 원통보전 대작불사 회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늘 이 32형제는 내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자신이 봐도 내 마음이 똑같이 부처님의 보살님의 32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원통보전에 모셔진 33응신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법거창신의 정신 아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추구했습니다. 심천 윤재선 조각장이 조성한 관음응신은 유림 김규리 불모의 손으로 이어져 25번의 오칠과 섬세한 자기 장식으로 수려하면서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눈을 떴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상주했다는 보타나카산이 바다에 인접해 있고 마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무악산 자락에 위치한 정법사의 지역적 특색을 살려 33응신은 주상절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용을 타고 있는 용두관음, 물고기를 담은 어람관음, 연립 위에 낮추신 이력관음 등 불교의 설화를 재현한 관음응신.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 원생들이 잘 커나가길 바라며 동자승을 새겨놓은 관음응신까지 33 관음응신은 불자들의 원을 담은 화신으로 원통보전에 모셔졌습니다. 마치 미술관 갤러리 같은 이런 법당, 예전에도 본 적도 없는 이 법당을. 여기에 이제 모신 이런 그 상호라든지 형상을 보고 전통을 이렇게 이어오신 분들은 또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또이 불사를 보고 다른 또 불모라든지 조각장이라든지 다른 또 부처님 모실 분들은 또 생각도 달라질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메시지를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정법사가 시대의 관음 도량의 전범으로 최고의 불교 문화를 전파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